안녕하세요. 엠스톤 김지한 대리입니다.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기능은 멀티 라이브 방송입니다. 네, 카메라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 여러 현장을 제가 다중 선택을 해서 동시에 방송을 송출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네, 제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CMS에 이렇게 마이크를 설치해 놨고요. 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여러 현장 중에서 제가 방송을 하고자 하는 현장을 선택 후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이제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제 지금 첫 번째 화면에 지금 테두리가 지금 표시가 된게 이제 첫 번째 화면이 선택이 된 건데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1번과 2번 화면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하는 방법은 이제 카메라를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라이브 방송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방송 메뉴가 뜨고요. 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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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린다고 하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현장들은 이제 보시면은 라이브 방송 메뉴 누르시면은 이제 이렇게 라이브 장치가 없다는 메뉴가 이렇게 뜹니다. 문구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녹음 파일 방송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CMS에서 VIP로 등록한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을 했을 때 현장으로 오디오 녹음 파일이 자동으로 송출되는 기능입니다. 도구에서 이제 설정 메뉴 들어가셔서 출력하고자 하는 녹음 파일을 등록해 주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왼쪽에 오디오 메뉴에서 추가 버튼 누르시면 이제 이름은 사운드 1이라고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이제 본인이 출력하고자 하는 그 MP3 파일. 저는 폰2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사운드를 현장에 송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화면과 이제 2번 화면에 녹음 파일 방송. 예, 사운드 1 버튼 누르시면은 예, 알람이 이렇게 울립니다. 감사합니다.